안녕하세요. 민정보살입니다. 음력 9월 9일은 천상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조상님들께 제를 올리시고 제수 성불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민정보살입니다. 네, 선생님, 이제 좋은 쪽으로 운기가 바뀐 사람들은 이번 가을에 이런 징조를 느낀다. 이번 가을에 가을이 사실 이제 운기 그죠 분수령이니까. 운기가 바뀌면서 보통 보면 우리가 가을에 뭐해 운맞이 많이 하죠. 봄에 운맞이보다 가을에 운맞이를 더 많이 해요. 왜냐면 핵곡식 과일이 나오잖아요. 보통 사과배는 가을에 나온 게 제일 좋죠. 그 나온 걸로 뭐예요? 저장했다가 1년 내 쓰잖아요. 그리고 갈기로 나는 게 제일 맛있어요. 사과배가. 그처럼 그때 나오는 그런 음식들로 가위둘레 가지고 뭐예요? 운맞이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이 운기가 바뀌는 분들을 보면은요, 자기가 알아요. 좋게 내가 바뀌는 좋게 바뀌면 내가 알아요. 아, 운때가 들었구나. 이상하게 알더라고. 사업이 왠지 잘될것 같아. 그런 기분이 든대요. 이거는 그 사람마다 사람이 본인이 느끼는 기운인 거야. 대신 느껴줘서 너 올해 잘될것 같이 가을에 운기가 좋으니 뭘 해라고가 아니라 집도 와서 제가 운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가 될것 같아요. 왠지 이때까지 안 되다가 이런 징조를 느껴요. 그러면서 이 운맞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공덕을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쌓은 분들은요, 느껴요. 제가 20대 때, 30대 때는 못 느꼈는데,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고, 이렇게 했더니, 어느 시점이 되면 제가 뭐 꿈으로 봤습니다. 이런 때 되니까는, 제가 뭐 사업을 하는데, 이런 시점이 되니까는, 이 흐름의 변화를 뭐 갑자기 뭐 금전이 돈다라든지 그런 거를 본인들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전화를 좀 요즘 받아요. 아우, 부살님, 제가 뭐 얼마 전에 뭘 하지 않았냐. 뭘 하고 나서 이제 운기의 흐름을, 사업하는 분들은 그 흐름을 느끼잖아요. 뭐가 이게, 만약 주식이면 주식이 올라간다. 뭔가 이게 올라가는 느끼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느껴서 연락을 하기도 하고, 아, 이제 뭔가 좋아지려고 하는데 뭘더 하면 좋을까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뭐덜 풀어내면 좋을까요?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더잘될것 같습니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 요즘에는 본인 자기들이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잘모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오면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냐? 바뀌고 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움직이라고 하죠. 이 무속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과학적 증명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100%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내 본인의 흐름이 이러니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푸시를 해주면 더잘 풀린다. 그래서 이런 운맞이를 하기도 하고, 그죠? 이런 좋은 쪽으로. 왠지 그런 거 있잖아. 아, 제가 계속 승진을 못했는데요. 왠지 이번에 하반기 때는 승진할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왠지 출근을 하는데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느껴요. 그런 기운이라든지. 요즘 사람들이 좀 되게 예민해요. 민감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들이 체감으로 더 많이 느끼는 것도 있어요. 바뀌는 거를. 우리는 상담을 하면서 본인들한테 바뀌는 거 느낀다 얘기를 해주지만 본인들이 더 많이 느끼는 게더 많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되게 좋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얼마 전까지 지부둥했는데 빨리 일어나서 출근하고 싶어요. 회사 가고 싶어요. 아니면 학교 가고 싶어요. 그런 기분 있잖아요. 잠을 조금밖에 안 잤는데도 아, 너무 개운해요. 아, 일이 너무 잘될것 같아. 그런 기분? 그런 거지. 그리고 직원이 그쪽은 너무 속썩였는데 이번에 새로운 직원은 너무 일을 잘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느끼기도 하고, 직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직원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왠지 이번에는 잘될것 같아요. 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건 좋은 쪽이겠죠? 안 좋은 쪽은 이제 뭐 바람이 난다라든지. 가을 되면 바람 나는 분들 많아요.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콧구멍에 찬바람 싹 스치죠. 약간 시원하면서 그 바람 냄새 있잖아요. 싹 코코스 스치면서 바람 나는 놈들 많아 이제. 그거는 좀안 좋게 안 바뀌는 좋기는 거죠. 거네요. 그리고 집에 아, 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 막 나가고 싶어. 그런 분들 많잖아요. 많아요. 퇴근을 집에 가야 되는데 버스도 타기 싫고 지하철도 타기 싫고 특히 운전하는 분들은 더 그렇지. 버스나 지하철 타면 집에 가야 되잖아. 운전하는 분들은 이게 도는 거지. 배회를 하는 거지. 아, 집에 들어가기 싫고. 밖에 나가 놀고 싶고, 그러니까 딱히 뭘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그런 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안 좋은 거또 있지. 신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원래 봄, 가을로 신발을 제일 많이 불거든요. 신이 얘기 막 발동을 하는 시기가 봄, 가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 되면 이제 슬슬 또 시작해가지고 제가 신을 받아야 될 건데 이제 많아지기 시작을 하죠. 특히 봄, 가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괜찮다가 또 봄 되면 또 슬슬 움직였다가 이제 많이 움직일 때죠. 요즘 따라 특히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느끼고 와가지고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조금 제 느낌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진짜 딱 그래요. 저한테 상담해보신 분들한테 네 느낌대로 살아라 그래요. 저는 그래요. 네 느낌대로 살아. 점집에 오지 말고. 네가 무당인데 네가 알아서 살 건데 너 왜 오니? 그냥 확인차? 그래요. 확인도 하지 말고 네 느낌대로 살아. 난 진짜 그러거든요. 아,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 확인차 이렇게 돈을 들어가면 상담 얼마 하지도 않아. 왜 해? 돈 아깝지 않나요? 그렇죠. 어쨌든 봄 되면 근데 올해는 봄이 아니 가을이 너무 짧아서 얼마나 탈지는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